새벽에 향이 향이 진짜 대박인데. 와 진짜 직접 뽑으신 거잖아요. 네, 직접 뽑은. 요거 요 고추는 이거 뭐야 이거? 먼저 그냥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저거를 뿌려서 같이. 아 위에 얹어서 먹어보기도 네. 하고. 예, 두 처음에는 그냥 먹어보고.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 네. 요거 저 구운 거죠? 구운 거에 그 매운 핫소스. 아 진짜 핫소스 좋아하는 또. 특이한 맛이 나요. 야 어떻게 알았네 또. 그러니까 구석구석 또 강단을 네. 저격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자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진짜 파를 많이 드셔야 돼요, 파를. 파를 많이 넣기 때문에. 파를 많이 넣기 때문에 파를 많이 드셔라. 아니, 향이 와. 예. 되게 진짜로. 진짜 자극적이네요, 이건. 파만두 먹습니다. 향이요. 파를 진짜 좋아합니다. 후루룩 후루룩. 예, 그리고 고추 하나 진짜 하나 먹고. 잘 어울립니까? 아, 와인스가 나네. 어떻게 뭐 먹든 와인을 조금 한번 드려볼까? 어떻게? 아, 줘야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조금만, 조금만 뭐. 네. 예, 아마 저 우리 저 누가 봐도 서빙 오시는 분 같아요. 네. 예, 예. 아니, 레스토랑에. 늘 드시던 걸로 준비했습니다. 아유, 저 안정환이 많이 닮았어. 아이고, 잘생겼네. 종종 그래서 됐습니다. 네네네. 아야 와인을 안정환 씨가 직접 따르셨습니다. 강다니엘 잘 먹네요. 남자는 식성이 좋아야 돼요. 본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예. 와인 살짝 먹어주시고. 어울려 어울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그 방송 멘트가 아닌데. 형 너무 맛있어요. 멤버들 먹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계속 먹게 됐나? 야, 이거, 예, 쌤, 김 역시 랭킹 1위가. 진짜죠? 너무 이거면 뭐 안 됐는데, 맞죠? 예, 예, 예. 직접 만드신 면이. 예, 괜찮아요? 되게 신선해요, 뭔가. 면 같진 않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 밀가루가. 야, 중요한 건 이제 와인이랑 잘 어울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어울립니다, 진짜. 아, 그리고 저기 검은 검은 티티한 건 이거 딱 김이죠, 김. 김과 후추입니다. 강다니엘 좋아하는 건 지금 여기 저 그것도 들어갔죠, 저 육포. 육포. 육포 들어가. 육포 들어가 있고. 예. 여기서 육포 향이 나요. 와. 김향도 나고. 자, 먹어보면 면이 약간 조금 불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자, 핫소스까지 뿌려져 있는데. 핫소스가 뿌리니까 맛있네요. 뭐 워낙 좋아하는 맛이니까. 왜 맛있지 이게? 왜 맛있지 이게 지금? 조합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야. 아니 근데 저는 후추를 저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와, 엄청 넣었거든요. 좋아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뿌렸잖아요. 네, 좋아하신다 그래서 후추 향을 좋아하신다 해서 많이 넣었는데 진짜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좋아요. 이 정도 네. 좋아요? 와, 그럼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그죠? 후추 향이 있잖아요, 특유 향이. 근데 덜 그게 으깨진 게 입안에서 딱 씹었을 때 터지는 향이 예.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 통후추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예. 맛있어요. 소스 맛도 괜찮고? 소스가 좀 없어서. 아, 소스가 조금 덜 소스가 좋았을 걸 했는데. 언니라도 와인을 소스라고 생각하시고 와인하고. 와인을 소스라 생각하시고. 많이 많이 늘었어요. 대단해. 이제는 뭐. 능구랭이 아주. 그래도 우리 저 강다니엘이 계속 먹습니다. 네네. 저는 맛없는 거 많이 안 먹어요. 맛없는 거는 많이 안 먹는데요. 벌써 세 번째. 자, 이제 꼬치 한번 가볼까요? 네, 꼬떡꼬떡입니다.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자, 조심하시고, 소스 조심하시고요. 네. 쭉쭉 발랐어요, 지금. 와. 그 떡이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같이. 야, 요즘 휴게소에서 난립니다, 이거. 먹을 줄 안다. 와. 바로 물을 벌컥벌컥 와, 우와, 왜 우아할 맛입니까? 아, 되게 섹시하네 음식이. 섹시하네. 와, 매운 게 나오는데 네. 떡이랑
파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떡만 끼운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파를 파 좋대요. 안에다가 이제 떡을 넣어서 그러니까요. 같이 구운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진짜 아주 좋다.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먹는 재미도 있는데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까지. 아, 센터가 되나요? 맛있어요? 아, 스테이크 특유의 그 스테이크 맛도 나요. 피 맛도 나요. 그걸 좋아하는구나. 맞아, 맞아. 잘 먹었구나. 그래도 또, 우리 침은 왜 생겨? 침은 생기고 그래. 생기게 아니라. 먹고 싶어? 먹고 싶다 그래. 아유. 눈독 들지 말고. 자, 우리 저 성우 씨도 한번 먹어봅니다. 아유, 진짜 집에 가서 만들어 먹어지 나도. 이렇게 잘 맞는 맛이 또 옹성우 씨한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자, 먼저 대파 타임. 향이 일단은. 파랑 먹어야 돼, 진짜. 진짜 파랑 먹어야 돼. 진짜. 난 좀 고추를 잘 만든 것 같아, 쌤킴이. 얹어서 먹는 거. 또 괜찮을 것 같아. 네, 대파에 또 고추 올라가면은 훅훅 오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면이 너무 저 뻑뻑하지 않습니까?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좀 굵은데, 그 또 식감이. 좋아요? 네. 일단 파 향이. 코에서 계속 맴돌아요. 너무 매운 건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자, 이번에 넘어올까요, 이쪽으로? 아, 고떡 먼저 먹습니까? 네. 성호 씨한테 조금 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최신 트렌드입니다.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유연수. 야, 누가 먹어도 맛있나 보다. 안 매워요, 안 매워? 그러니까 매운 향이 확 나고 네. 그다음에 막 입에 계속 맵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픈 매움이 아니에요. 아픈 매움이 아니고 기분 좋게 맵고. 네. 떡을 잘 익었어요? 떡 잘 익었어요. 고기도 너무 좋아요. 고기 진짜 네.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육즙이 맛이 예술이에요. 그건 또 뭐 또 한식 셰프니까 또. 자, 1번이 유현수 셰프, 2번이 셀킴 셰프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기는 셰프는 저 네.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진짜. 왜 아쉬워요? 왜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네. 아쉬웠던 게 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늘 밤 요리 센터는 누가 될 것인지 유현승 가나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제일 새롭고 맛있었던 건 이 필살기거든요. 예, 예. 고떡. 네, 이 필살기가 근데 정말 아쉽게 와인이랑 안 어울렸어요. 제가 계속 와인! 계속 이거 먹은 다음에 이 팽구고 와인 먹어보고 다시 먹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네네.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게 너무 와인이랑 너무 잘 맞았어요. 예. 너무 아쉬웠어요. 죄송합니다. 와인이랑 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